사장님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인터넷에 글까지 올라오고. 아니야, 무슨. 나 때문이지. 그리고 그 손님이 잘못한 거야. 이거 빨리 환불해줘. 아, 손님. 내가 옷 좀 싸달라고 한 게 그렇게 기분 나빴니? 나도 기분 더러워서 여기 옷 못 입겠으니까 빨리 환불해줘. 아니, 손님. 그때 입고 가셨잖아요. 입지 않은 상태로 가져오셔야지 환불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택도 그대로 달려있어. 택만 안 되면 환불해줘야지. 상식 아니야? 정책상 입고 가신 옷은 택이 있어도 환불이 안 됩니다. 어, 손님. 여기 박음질이 뜯어져 있는데요? 그건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너네가 원래 그런 거 판 거 아니야? 어, 뭐 아니에요. 제가 진열할 때 박음질 다 확인하고 진열했어요. 그때 한 사이즈 큰 거 권했는데 딱 맞게 입으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움직이시다가 박음질 뜯어진 거 아니에요? 한유정이 여길 어떻게... 뭐? 야, 너 지금 나 살쪘다고 그러는 거니? 지금 인신공격해? 어머 손님, 그게 아니라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어, 손님! 어이구, 쇼를 해라. 말해봐, 무슨 의미였는지. 말해보라니까! 어서 말해봐. 마셔. 민혁아. 민혁아. 당신 변호사랬지. 방금 봤지? 지금 얘가 나 인신공격한 거. 손님, 폭행죄까지 추가합니다. 제가 이거 본 이상 선처 같은 거 없으니까 집에 가서 고소장 기다리세요. 뭐? 안 가세요? 영업방해죄까지 추가해드릴까요? 아, 정말! 나도 변호사 구할 수 있어! 너희들 싹 다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하게 만들 거니까 두고 봐! 아, 정말! 아, 정말. 유정 씨 괜찮아? 아, 네, 괜찮아요.